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 후보가 어제 전두환 씨가 쿠데타와 5.18을 빼면 정치를 잘했다는 분들이 많다. 이런 망언을 늘어놓았습니다. 정치권 입문 이후 하루도 빼먹지 않고 비정상적인 언행이 급기야 군사반란의 수괴인 전두환 씨를 찬양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말문이 막힙니다.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은 것 빼면 정치를 잘했다라는 말하는 것과 진비 없습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는 전두환 씨의 철권 통치를 시스템 정치라고 극찬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을 총칼로 짓밟고 국민들 인권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며 온갖 부정과 비리를 저질렀던 전두환식 오공 정치가 시스템 정치라면 히틀러 스탈린 독재도 시스템 정치라 불려야 되겠습니까? 더욱이 어디 감히 전두환 정권의 폭정에 가장 큰 피해자인 호남인들을 들먹이며 전두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까? 일본 우익들이 한국일도 일제 식민통치 시절 행복했다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이쯤 되면 단순한 실언이나 실수가 아니라 명확한 확신범입니다. 검찰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정치관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과 쌍둥이처럼 닮아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로써 윤석열 후보가 꿈꾸는 나라의 실체도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없는 죄도 만들어서 국민을 탄압하고 본인 가족들과 토건 비리 세력들이 활개치는 부패 완판 윤석열 공항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용납할 수도 없고 묵과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보통 정치인이라면 윤석열 후보가 내뱉은 수많은 망언 중 단 하나만 했어도 그날로 정치 생명이 끝났을 것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5.18 묘역을 찾아 무릎 꿇고 사과한 일도 정략이고 술수였으며 광주에서 흘린 눈물조차 악의 눈물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의 철통 경호 속에 이리저리 책임을 피해왔지만 전두환 쿠데타 세력을 찬양하는 막말조차 무사히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더욱이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의 통화 녹음 파일에 윤석열 총장의 실명이 직접 등장했다는 사실이 어제 MBC 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윤석열이 시켜서라는 발언을 포함해 무려 3차례나 윤석열 총장이 거명됐습니다. 특히 김웅 의원은 통화 곳곳에서 자신 역시 누군가의 지시나 조언을 받아 움직이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즉 김웅이 검찰과 공모했다는 사실이 정확히 드러나는 녹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처럼 영리한 사람들이 이처럼 위험한 일을 감행하도록 만들 정도로 힘센 검찰 관계자가 누구겠습니까? 고발 사주 개입의 주범이 윤석열임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백혜련 최고님도 검사 출신이지만 대다수 2,000명이 넘는 정말 일선에 일하고 있는 검사들의 명예를 먹칠한 짓입니다. 윤석열 씨가 자신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 그랬는데 과연 윤석열 씨가 검찰 조직 발전을 위해 충성했습니까? 완전 개인한테 충성해 만들고 손준성이나 한동훈이 대한민국 검찰 발전을 위해서 충성했습니까? 검찰총장 개인의 충성하면서 이 불법적인 일탈 행위를 통해 일선에 있는 수많은 검사들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자긍심을 파괴하는 이런 짓을 한 것입니다. 예, 이번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추미애 장관이 2개월 징계 처분한 것이 적법하다고 취소를 요구하는 윤석열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이게 사실이 확인되면 법무부 장관 징계가 확정되면 변호사회에서 변호사를 등록 안 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변호사도 못 해먹을 사람입니다. 이 대통령은커녕 이 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 어떻게 책임을 질지 이준석 대표께서 5.18에 대해서 그동안 일관되게 민주화운동이라고 평가하고 해온 것이 상당한 반응을 일으켰는데 이 윤석열의 이 발언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님 분명히 한마디 해야 될 시간입니다. 분명한 입장을 기대하겠습니다. 어제 현장 실습 도중 목숨을 잃은 고 홍정원 군의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유가족들을 만났습니다.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귀한 자식을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잃은 부모님의 비통과 절망 앞에 면담 내내 억장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정말 제가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게 이 아버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홍정원 군이 폐가 안 좋아서 잘 잠수도 못하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물속에 또 수영도 못하고 한 번도 잠수해 본 적이 없는 이 어린 학생에게 납을 12kg짜리 되는 납덩어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잠수해라고 8m, 수심 8m 깊이에
요트 밑으로 들어가서 그 따개비를 따내라고. 도대체 요트 밑바닥에 있는 따개비 따내는 게 무슨 현장 실습, 무슨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까? 이 선주의 이런 행위는 사실상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철저한 수사, 영장 청구가 어제 됐습니다만 사법처리를 해야 될 것이고, 문제는 우리나라에 548개가 넘는 이런 특성화 고등학교들이 있는데 이러한 고등학교의 이런 실습 교육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어제 유은혜 부총리 통화드리고 고용노동부 장관, 해양경찰청장 다 통화를 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관련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실습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현장 실습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현장 실습을 명분으로 우리 어린 학생들이 민간 업자한테 위탁 교육을 받으면서 사실상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이런 사고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시절에 인천 해사고등학교의 그 실습선을 약 500억을 예산을 확보해서 완성시켜가지고 올해 지금 8월부터 현장 실습에 투입되고 있는데, 그 아까 아침에도 제가 교장 선생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교육목적 실습선을 확보하지 않고 일반 민간 선박에 맡기게 되면 허드렛 일이나 시키고 그 사실상 노동 착취로 사고가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목적의 시설과 공간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정간에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윤호.